2023년 3분기 로드맵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로 나오미 PV로 시작하겠습니다. 있잖아, 혹시 데뷔해볼래? 안녕, 베스티 프로덕션의 매니저 나오미야. 업무를 시작해볼까? 왠지 노을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아. 아쉽지만 탈락이야! 좀 더 분발하도록 너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의 매니저 나오미 7월 20일에 출시됩니다. 그 다음으로 출시될 정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프네 8월 10일에 출시됩니다. 다음 멜피스 브라이스 8월 31일 그리고 9월 7일에 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정령 루테 9월 28일에 출시됩니다. 정리하자면 2023년 3분기 신규 정령 출시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7월 20일에 나오미 출시되고요. 8월 10일에 다프네 출시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멜피스, 9월 7일에 브라이스, 그리고 9월 28일에 루테가 출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멜피스와 브라이스는 일주일 간격으로 출시가 되고 또 다프네부터는 픽업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픽업이 비는 기간이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이 픽업 정령 새로 나오면 사용처가 좀 모호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9월 7일부터는 브라이스가 나온과 동시에 신규 그 악령토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악령토벌과 신규 정령 출시 일정을 맞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스케줄입니다. 2023년 3분기 이벤트 스케줄은 6월 29일에 여름 이벤트 1차 마녀는 쉬고 싶어가 현재 진행 중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수영복 코스튬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7월 13일에 다음 주죠. 반주년 기념 보너스 빙고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르 퀘스트와 주간 퀘스트를 수행하면 빙고 티켓을 받을 수 있고 그 티켓을 사용해서 빙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빙고 이벤트 참여할 때마다 보상을 받고 가로세로 그 빙고를 맞추면 더 큰 보상을 받고 모든 판을 맞추면 아주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정말 풍족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빙고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여름 이벤트 2차 엔들리스 서머가 진행이 됩니다. 왜 여름 이벤트가 1차, 2차 나눠져 있냐고 물어보시면 수영복을 더 많은 정령에게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분리를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순위 수영복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순위 수영복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8월 30일에 에덴 연합작전 가온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에덴 연합작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몰려와요 마물의 숲. 뭔지 아시죠? 기존의 몰려와요 마물의 숲 이벤트에서 좀 부족했던 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복각을 진행할 예정이고 몰려와요 마물의 숲 이벤트는 아시다시피 레어 정령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레어 정령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9월 14일 달려라 달밤의 토끼 질주 추석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달려라 달밤의 토끼 질주 이벤트의 주인공은 지호, 순이 그리고 아키입니다. 이 세 명의 정령의 코스튬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 지호의 코스튬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분홍색 한복 코스튬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컨텐츠 에덴 연합작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덴 연합작전은 8월 31일 공개 예정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솔레이를 유지해서 정령 연합군이 여러 가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정령 연합군이
각 국가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 작전은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있고 무한 작전은 한 개의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 스테이지를 플레이어가 제한 조건을 스스로 설정해가지고 더 많은 제한 조건을 설정하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한 조건을 얼마나 설정해서 클리어하냐에 따라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7일짜리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 도전할 수 있는 일일 작전과 반복적으로 도전을 조건을 계속 변경해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무한 작전이 존재하고 이 에덴 연합 작전에서 얻을 수 있는 연합 작전 코인으로 연합 작전 상점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 가온편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악룡 토벌 스케줄입니다. 7월 6일, 7월 13일 피눈물을 흘리는 원기 지금 개최 중이죠. 라일라이 라일라일라 네. 어찌하여 소녀를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지금 참여해도 코스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기에 물든 야수 아이라 악룡토벌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라 같은 경우에는 그 301 레벨 그 악룡을 처치하면 머리에 있는 투구를 벗겨진 그런 코스튬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는 뺄 곳이 없었어요. 그 다른 데를 이렇게 빼려고 해봤는데 빼면 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투구를 벗기게 되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23년 3분기 악룡 토벌 스케줄은 7월 6일 피눈물을 흘리는 원귀, 7월 27일에 광기에 물든 야수, 8월 17일에 종말을 부르는 인형, 제클린이죠. 9월 7일에 비탄의 성녀, 과연 누굴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고요. 9월 28일에는 세계를 멸망시킨 마녀가 복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월 17일 최초의 악룡토벌 복각 이벤트잖아요. 여기서부터 악령의 최대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도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악령을 체험해 볼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8월 업데이트 로드맵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너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 메피스토 팰레스는 손상되지 않았어. 릴리트나 다른 오퍼레이터들과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저는 구호광주 카마엘호의 정령, 오퍼레이터 나인 릴리트예요. 구원장님, 서둘러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유리아님께서... 나는 한시도 너의 모습을 잊은 적이 없다. 종말의 정령, 아폴리오. 대체 무슨 말에... 누구 편에 설지 잘 생각해라, 구원장. 너는 인간과 인간들의 영혼이 너의 구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 민스토리 5장 후편 종말의 알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다 다음 주죠?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공개된 메인스토리 5장 전편 인간의 왕 다들 재밌게 플레이하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컨텐츠니까 메인스토리에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월 20일 업데이트 예정으로 기원의 탑 제클린과 홍란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기원의 탑 제클린과 홍란 편에서 제클린과 홍란의 그 숨겨진 기원에 대한 스토리를 알 수 있고 또 이 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제클린과 홍란의 유물의 최대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클린과 홍란의 석상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석상을 영지에 배치하면 발전도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8월 17일에 다이아 인연 스토리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인연 스토리가 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정령도 지속적으로 인연 스토리를 추가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3분기 7월, 8월 업데이트 로드맵 종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7월
6월 29일에 만년 쉬고 싶어 이벤트 진행을 했고 클라우디아 출시했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주년 기념 무료 100연차 이벤트, 놀랍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첫날에 시작했던 분은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네, 아쉽지만 다음은 또 1년차가 되면 또 100연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선택 픽업, 저는 매피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7월 6일에 피눈물을 흘리는 원기 악령토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메인스토리 5장 전반부 인간의 왕, 네, 공개가 되었고요. 다음에 7월 13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너스 빙고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길드레이드 가이아 복각이 진행이 되고 전선 22지역 크로텍스 호가 추가가 되는데요. 전선 22지역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그 마나 크리스탈이 공급량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지난 21지역에서 좀 증가했죠. 22지역에서도 증가하지만 그와 별개로 요즘에 마나더스트 많이들 부족하시더라고요. 22지역에는 마나더스트의 공급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클리어 그 22지역 전선 22지역을 클리어하시면 마나더스트의 공급량이 늘어날 테니까 네, 많은 클리어 부탁드리고요. 7월 20일에 나오미가 출시가 되고 7월 20일에 메인스토리 5장 후반부 PV 보셨죠? 종말의 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의 탑 제클린 홍란 공개가 되고 전선 도전 모드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전선 도전 모드의 상세한 스펙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에 악령토벌 광기에 물든 야수가 공개가 되고요. 8월 3일에 엔들리스 서머 여름 이벤트 2차 이벤트 진행이 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아드리안, 캐서린, 홍란이고요. 이 세 명 캐릭터의 수영복 코스튬이 제공이 되고 추가적으로 홍란의 전용 가구가 제공이 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뭔지 아시죠? 네. 그리고 길드레이드 루드라가 복각이 되고 8월 10일에 다프네가 출시가 됩니다. 다프네는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정령들 중에 가장 글래머러스한 정령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8월 17일에 종말을 부르는 인형 복각이죠. 네, 제클린 악령토벌이 진행이 되고 나이아 인형 스토리가 공개가 됩니다. 전선 도전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선 하드 모드에서 좀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거 일반 전선의 엘리트 보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도전 모드가 개방이 됩니다. 지금 22지역까지 모든 도전 모드가 개방되는 건 아니고 한 7지역 정도까지 선 공개를 하고 그 다음 차근차근 공개할 예정이고 스테이지는 한 40스테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먼저 제공이 될 테니까 네, 참여 부탁드리고 당연히 앞에서부터 이전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지 이후 스테이지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7지역 노멀 모드가 클리어됐다고 해서 7지역을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그 엘리트 스테이지나 보스 스테이지 그대로 가져와서 레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아예 배치가 다르거나 스킬이 다르거나 특산 버프가 있거나 아예 새로운 도전을 제공해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면 도라 한 명만 있잖아요. 네, 도라 한 명만 있는 도라가 한 명만 있는 이유는 세기 때문이죠. 네, 저 도라한테 맞으면 찢어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통해서 재미있는 기믹이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최대 3개의 도전 과제가 있는데 이 도전 과제를 클리어할 때마다 보상을 받는 구조고 계속 스테이지를 반복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령을 뽑았는데 쓸 데가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여기 가보면은 또 반복해서 도전이 가능하니까 써보실 수도 있고요. 방치 보상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군 정령의 최대 레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레벨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조합과 전략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후반부에 가면은 평랩은 유지할 수 있지만 몰빵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네, 아무튼 쓰는 단어니까 네, 하기 어렵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는 당연히 유물과 예장을 착용하고 있고 얼티밋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으면 피눈물 나죠.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 8월, 9월 업데이트 로드맵 발표하겠습니다. 8월 31일 니니 인연 스토리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니니의 인연 코스튬입니다. 다음 9월 중순에
컨텐츠 확장 기원의 탑 아야메와 린지의 기원의 탑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왠지 린지의 일러스트가 다른 것 같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일러스트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곧 진정한 주인께서 오신다. 흑기사, 인간형 길드레이드 보스 흑기사 레이드가 9월 14일에 공개됩니다. 자, 종합해보겠습니다. 8월 24일에 길드레이드 샤리트 야수형 길드레이드 보스가 복각이 되고요. 8월 31일에 멜피스 공개됩니다. 동시에 에덴 연합작전 가온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전선 23지역 오레올 산맥, 아까 말씀드렸던 마나 크리스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 전선 23지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22지역인데 23지역 공개가 되고요. 다음에 니니 인연 스토리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초상이 공개가 되어 버렸네요. 네, 9월 7일 악령 토벌 비탄의 성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저 죽은 눈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9월 7일에 브라이스 신규 정령 공개가 되고요. 몰려와요 마무리의 숲 이벤트 복각이 진행이 됩니다. 9월 14일에 달밤의 토끼 질주 시즌 이벤트 추석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이때 순이 아키 지오의 픽업이 복각이 됩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길드레이드 흑기사 이벤트가 인간형 길드레이드 보스죠. 네, 진행이 되고요. 린지 아야메 기원의 탑이 공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린지와 아야메의 유물 레벨 확장 그리고 석상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망의 메인 스토리 6장 전반부 아폴리온이 6월 중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령 루테와 세계를 멸망시킨 마녀 날 구원해줘 네 비비안이 복각이 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컨텐츠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지에 관해서 두 가지의 커다란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편집 모드입니다. 그 타일 하나하나 까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드래그하면 타일을 깔 수 있는 편집 모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에 영지의 실내 공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가 많이 좁으시죠? 네, 영지가 많이 좁으신 것 같아가지고 공간이 왜곡된 창고가 있다면 창고에다 다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발전도도 오르고 버프도 받고 다양한 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아이디어로 실내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제 영지의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서 창고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의 성도 꾸밀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정령의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정령들도 만날 수 있고 정령의 집에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뭐 다양한 이벤트도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지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일정은 공개 일정은 미정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화되면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